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달리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덜 피로해 보이고 뭔가 기분 좋아 보이지 않나요? 바로 오늘이 휴가 날이기 때문이지요. 예! 사실 오늘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휴가를 낸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계획해놨던 건데 토요일에는 타이타닉 전시회에 다녀왔고요. 일요일에는 스티븐 연 주연이었던 드라마 비프의 여주인공으로도 나왔었고 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알리원 콘서트에 다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일에 피로를 풀면서 하루를 쭉 쉬어볼 생각이에요. 사실은 어디를 나갈까 또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시카고 날씨가 매우 흐림입니다. 게다가 좀 있다가 비도 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밀린 집안일도 조금 하고 한번 쉬엄쉬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오늘은 미국 직장인의 휴가날 브이로그. 여러분 원래 잘 쉴 땐 잘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인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시카고도 봄이라고 돌나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돌나물을 무쳐서 비빔밥을 해 먹을 거예요. 돌나물은 많이 씻으면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가볍게 물로 헹군 다음에 양념에 버무려서 밥 위에 올려서 계란후라이와 함께 비벼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영롱한 고베삼겹살. 잘 먹겠습니다. 다음 할 일. 오늘은 제가 미뤄왔던 이 화장품 브러쉬랑 스펀지도 빨아주려고 해요. 이게 자주 빨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진짜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그래도 올해는 좀 자주 빨아주고자 오늘같이 이렇게 짬이 났을 때 빨아놓으려고 합니다. 목욕하자 얘들아, 목욕이다. 머리 감겨드릴게요. 고객님, 머리 안 감으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장난 아니네요. 엄청 깨끗해졌죠? 아, 본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원래 이렇게 깨끗한 아이였구나, 너희가. 미안하다. 할 일 하나 끝?
저희가 요새 하루에 한 번씩 야채 과일 주스? 거의 한 야채가 80%인 주스를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내일은 휴가 다음 날이니까 이걸 내일 만들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오늘 미리 갈아 놓으려고 합니다. 주로 넣는 비율은 레몬, 양배추, 케일, 사과 이렇게 넣는데 요새는 그때그때 집에 있는 과일과 야채로 갈아 마시고 있어요. 사실 친구 추천으로 이렇게 마시게 되기 시작한 건데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안님은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과일 영양도 잘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샐러리까지 잔뜩 넣고 오늘은 거의 갈색이 되기 시작한 바나나도 있어서 바나나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몬드 밀크 넣고 갈아버릴 거예요. 거의 뚜껑이 안 닫힐 것 같죠? 이렇게 주스가 다 갈렸습니다. 맛은 보장 못해요. 그냥 자연을 입 가득 꾸겨넣는 느낌? 벌써 여러분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고요. 왜 이렇게 노는 날은 시간이 빨리 가는지 벌써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번 주한 주를 편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육개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기 육수는 내놨고요. 파 볶고 양념해 놔서 냅뒀다가 이제 합쳐서 끓이고 맛있게 먹을 거예요. 생각보다 육개장이 정말 간단해요. 간단한데 맛있어요. 드디어 저도 이 조신의 김밥을 구매했습니다. 더조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사야 될게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을까? 요새 미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바로 그 제품 트레이더 조의 김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글쎄 웬걸? 이미 제품이 들어온 지 이틀, 3일 만에 완전 솔드아웃이 돼버렸대요. 제가 거기 있는 직원분들 몇몇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심지어 몇몇 직원분들도 아, 나 너무 가 먹고 싶었는데 결국 못 샀어, 다 팔려서 막 이랬던 분들이시고 한 분은 아, 먹었는데 이걸 먹으면서 지금 먹는 그 김밥이 마지막일 줄 알았어, 한동안 다시 못 사 먹을 줄 알았어 이러셨던 분도 있었어가지고 재고가 9월이나 돼서야 들어온대요. 그냥 일반 야채 김밥 냄새나요. 근데 얼은 상태로 전자레인지 2분 돌리고 1분 식혔다가 먹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참기름 넣어 뿌리면 더 맛있다고 그래서 살짝 참기름 뿌려서 먹어보려고요. 오빠 이리 와봐. 오. 김밥집 김밥 냄새. 이거 아까 저희가 사러 갔는데 어떤 미국 아주머니 분께서 막 네 줄을 그냥 사가시더라고요.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유부래요. 맛있어. 밥이 신기하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진짜 갓상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맛은 아닌데 그래도 솔직히 이게 냉동이었다고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맛있다.